김홍도의 그림 중에 도강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배를 그린 그림인데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위에 시가 한 수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 위에 시가 있지? 그 시의 제목은 동호라는 시예요. 동쪽 호수에 배가 떠 있는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동호의 봄물결은 쪽빛보다 푸르다. 또렷하게 보이는 건 두세 마리 해오라기. 노를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 아래 산빛만이 강물 아래 가득하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자, 봐요. 어려운 시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를 노비가 썼습니다. 이 노비의 이름은 정초부. 성이 정씨고 이름이 없어요. 초부라고 하는 것은 나무꾼이라는 뜻입니다. 정씨 나무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예명 같아요. 노비한테 공부는 정말 먼 세상 이야기예요. 노비가 공부를 하다니. 그런데 정초부는 어떻게 노비의 신분으로 글을 배우고 시까지 썼을까요? 주인집 그 아들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배워요. 와. 그런데 너무 총명했던 거예요. 아마 주인집 아들보다 진도가 더 먼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줬는데 당대 저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병세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정초부의 시가 무려 11편이나 실렸습니다. 재능이 어마어마했네요. 네. 재능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주인이 여춘영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여춘영은 정초부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정초부가 죽은 다음에는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초부를 그리면서 시를 써요. 그 시도 남아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나무하는가? 아, 저승에서도 노비인가? 낙엽은 빗물가에 쏟아진다. 삼한 땅에 명문가 많으니, 삼한 땅은 우리나라예요. 명문가가 많으니 내세에는 그런 집에 나시오. 와, 오, 슬프다. 친구 같죠? 거의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이런 노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천민 노비로 태어났지만 주인을 잘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노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노비를 어떻게 그리고 있죠? 불쌍하고 쫓기고 불쌍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내 조상은 노비가 아니야. 내 조상은 무조건 양반이야. 양반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극에서 노비가 나오면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그려요. 만일에 어느 누가 아,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노비였어요 이런다면 노비를 그렇게만 그리면 막 항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노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애정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언젠가 한 번은 좀 지저분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 듣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80%가 다 노비 출신이라고. 그 20%만 그것도 왕족이나 양반이었지 거의 대다수가 노비 문서 그 주고서 한 걸 알고. 노비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그냥 일반 백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달나라에 갔다가 백성도 있나? 양인 신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우리 역사에서요 노비가 가장 많았던 인구 구성에서 가장 많았던 때가 17세기 정도 그때 전체 인구의 30%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30%. 자, 80%보다는 적지만 네. 생각보다 좀 많죠. 이 30%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 그리고 집에 다 족보를 갖고 있잖아요. 족보는 양반의 증거예요. 진짤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네. 솔직히 다 아시죠? 이게 다 진짜는 아니야. 이건 아세요. 그런데 내 거는 진짜야. 거짓말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노비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족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족보가 없는 사람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근데 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집안의 족보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자기 집에 있죠. 족보 보신 분 계십니까? 삼계상 씨 족보 없으시냐? 삼계상 씨! 선전을! 개부리 씨! 나만 개부리야! 개부리! 개부리 씨 족보 없죠?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족보 본 적 있어요? 있죠. 자, 노비우 손들 어떻게 됐을까? 못 봤더라도 있다고는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다. 난 아니겠지.